이번 재판의 재판장은 내가 맡겠소. 울루르 대회의 제사장, 울루르 대회의 성화. 나와 내 친구는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회피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바로 여기 있어요. 추악한 짓은 여기까지예요, 메코어 씨. 알겠어. 네 말대로 할게. 뭔가 누구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짜잔! 스페셜 마사지 타임이다! 와! 구급차라도 불러줄까? 너무 화내지 마시죠. 스파이한테는 총이 있죠. 이건 상식이니까요. 어리석군. 헤다! 이런... 저한테는 결정권이 없는 겁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틀리네. 뭔가 들립니다. 모든 것 위에 법이 있어. 고통을 참아야 회개할 수 있어. 찍찍이 파티. 오빠요, 전 지원 병력입니다. 플랜 B, 플랜 A, 플랜 B. 응, 알겠어. 3, 2, 1, 다운. 3, 2, 1, 다운. 3, 2, 1, 다운. 뭐? 아직도 날 못 알아보는 거야? 이제는. 다시 해볼래? 너희와 갈증에 시달리며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울루르 대회의 문을 왜 굳게 닫혀있는 겁니까? 돈으로 산 입장권이라서 고귀한 문을 열 수 없는 겁니까? 우리를 거절하는 건가요? 돈으로 산 입장권? 울루르 대회가 정말 입장권을 팔았나요? 여러분, 각자 들고 있는 입장권을 서로 비교해보세요. 크기, 재질, 인쇄 방법이 모두 다를 거예요. 분명 같은 곳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곳 사정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느꼈을 거예요. 인솔 및 질서 유지 담당자 중에 익숙한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요. 토미, 잭슨, 캐머런. 그들은 유칼립투스 형제단으로 전문적으로 위조 티켓을 판매하는 스트리트 갱단 출신이에요. 그리고 맥코어 씨, 당신이 바로 그들의 대변인이죠. 당신들의 방화로 병원에 화재가 일어나 수천 명의 인간 환자가 죽을 뻔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스파터데아 씨, 당신들은 병사에게 뇌물을 주고 혐의에서 벗어난 적이 있지 않나요? 원래라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맥코어 씨, 틀리신 게 하나 있네요. 그건 방화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마도수를 각성하며 생긴 불완전성으로 인한 사고죠. 마도학자라면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인명피해는 없었고 병원을 불태우지도 않았어. 진료실 한 곳만 좀 피해가 있었을 뿐이지. 그 부분은 우리가 책임졌어. 그리고 사고의 뜻으로 리바이벌 팀이 매주 토요일 오후에 병원을 찾아가 전 봉사도 하기로 했고. 말은 잘하는군요. 눈에는 눈, 악이 올랐단다. 자, 제가 세 분의 게스트 두 사람을 선택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법이 있어.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 궤도에게도 마찬가지지. 신사 숙녀 여러분, 이건 마술이나 특수장치가 아닙니다. 행운을 빌어주세요. 헤다! 이런... 저한테는 결정권이 없는 겁니까? 진정하기 시작했어.
반입이 약해졌어. 지금이야, 클리미! 가보십. 이에는 이. 클램피. 누구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아킴이 불러온 쓴맛을 제대로 보게 될 것이오. 피로 속죄하시오. 색다른 선택인걸? 전파는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도 말이죠. 우리 모두 멈춰서 플랜 A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할게. 눈에는 눈. 비밀은 언제나 무심코 한 말에 숨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찍찍이 파티. 뭐? 아직도 날 못 알아보는 거야? 이제는 귀천과 관계없이 법에 따라 판단될 것이오. 자, 제가 행운의 게스트 두 사람을 선택. 응, 알겠어. 네 말대로 할게. 클램피. 신사 숙녀 여러분, 이건 마술이나 특수장치가 아닙니다. 행운을 빌어주세요. 그렇게 구짜잔! 스페셜 마사지 타임이다! 찍찍이 파티! 응, 알겠어. 이에는 이. 플랜 A. 뭐? 아직도 날 못 알아보는 거야? 이제는 피로 속죄하시오. 3, 2, 1, 다운. 퇴각! 저한테는 결정권이 없는 겁니까? 뭔가 들립니다. 가보시오. 네 말대로 할게. 피로 속죄하시오. 아킴이 불러온 쓴맛을 제대로 보게 될 것이오. 뭐? 아직도 날 못 알아보는 거야? 이제는 플랜 B 플랜 A. 누구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찍찍이 파티. 전파는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도 말이죠. 플랜 B. 뭔가 들립니다. 눈에는 눈. 끼리끼리. 스파이한테는 총이 있죠. 이건 상식이니까요. 귀천과 관계없이 법에 따라 판단될 것이오. 다시 해볼래? 플랜 A. 우리 모두 멈춰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색다른 선택인걸? 비밀은 언제나 무심코 한 말에 숨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다시 해볼래? 다시 해볼래? 저울 위에 두겠소. 내일을 위해. 모든 것 위에 법이 있어.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계획의 실수가. 다시 해볼래? 악이 올랐단다. 우리 모두 멈춰서 사냥개들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뭔가 들립니다.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 궤도에게도 마찬가지지.
비밀은 언제나 무심코 한 말에 숨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플랜 A. 누구 심장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알겠어. 눈에는 눈. 전파는 어디에나 있어요. 헤이, 어디에도 말이죠. 친구, 그렇게 굳어있지 말고 같이 춤이나 추자고. 이럴 수가. 피해를 먹을. 그래, 당신은 그 대단한 말솜씨로 구구절절 옳은 소리만 하는군요. 그런데 그 사신들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 목소리, 인간의 울루르 대회에서 배제하는 그 목소리, 그 원한과 편견을, 그건 모두 당신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우겨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죠. 이게 팩트입니다. 100%, 1000% 확실한 팩트. 당신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